저희 집을 공개합니다. 자, 어서 들어오세요. 쭉 들어오시면 탁 트인 거실 보이시죠? 거실에 TV를 없애니까 확실히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. 이렇게 물건들도 쏙 가려주고요. 자, 놀라지 마세요. 오케이 구글, 영화 볼래? 아니, 집에서 빔 프로젝트라니 영화관이 따로 없죠? 이렇게 영화 보신 후에 오케이 구글, 영화 그만 볼래? 한번 켜면 가족들이 알아서 모인다거나 할까요? 다들 이런 생각을 안 해요. 다음은 주부들의 로망, 부엌. 대리석 패턴이 아주 멋스럽죠? 요즘은 이렇게 요리하면서 대화까지 가능한 카운터형이 대세잖아요. 발코니에선 세탁도 할 수 있어요. 쏙 밥솥도 넣으시고요. 저희 집의 하이라이트, 침실로 가보실까요?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. 거실에 있던 빌트인 수납 시스템이 침실에도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여배우들도 부러워할 파우더룸까지 있어요. 뭐 호캉스가 별건가요? 이곳이 호캉스죠.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 서재인데요. 한번 들어가면 도통 안 나오더라고요.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가 봐요. 아, 아늑하다 아늑해. 이래서 안 나오는 건가? 우리 딸내미의 공간을 만들어봤는데요.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통일감을 줬어요. 요즘 외모에 부쩍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미니 화장대를 참 좋아하더라고요. 전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. 한샘 욕실 진짜 강추예요. 청소하기도 쉽고 미끄럽지가 않거든요. 모던함의 끝, 트렌디한 호텔 욕실로 재탄생되었습니다. 한샘 리하우스 매장으로 구경하러 오세요.